예, 오늘은 최근 150페이지 표현 대리 고개 할 차례인데, 그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몇 페이지? 150. 자, 근데 표현 대리 앞에가 뭐가 있냐면, 묶은 대리가 있다, 그지? 그럼, 표현 대리 들어가기 전에, 무슨 대리 정리한다? 묶은 대리 한번 정리해 보자, 그지? 자, 그럼 여러분, 묶은 대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지? 묶은 대리는, 두 개가 있다. 크게 두 개가 있다. 그지? 무슨 진알? 오리지널하고 표현 대리가 있다. 예? 오리지널을 협의의 묶은 대리다. 이렇게 한다. 예? 협의의 묶은 대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하고자 하는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지? 그럼 어쨌든 묶은 대리는 원래 그지? 이 대리는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지? 본인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그러면 요, 여러분 대리에서 가장 기본은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대리인. 그지? 하는데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게 중요하다. 다시,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대리인이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된다. 요게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이라고 한다. 그지? 무슨 권? 대리권인데 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묶은 대리라 한다. 그지? 그러면 요 대리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개.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지. 그지?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그지?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논리가 되는데, 그지? 그러면 요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의 대리인이 되려면 본인이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수권 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거지. 무슨 행위?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고. 법정 대리는 요 대리인이 무엇에 의해서 대리인된 사람이냐면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이 모르는 사람 없다 그지 뭐 그지 계속 강의 들었더나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띵하지만 그지 어자 그러면 요 대리권이 발생하려면 몇개 중에 한 개가 있어야 된다 두개 중에 한개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요 대리인이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지? 근데 묶은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자꾸만 가만 살펴보면, 뭐, 계속 이렇게 뭐 대리만 못 살펴주면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그지? 자, 근데 대리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어떻게 해서 물러서서 보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결국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지는가 안 지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이 전혀 없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이 전혀 없다, 그걸 뭐라고 그러노? 묶은 대리라 한다, 그지? 그럼 묶은 대리는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본인이 기준이자, 그지? 그럼 묶은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당연히 뭐지지 않아야 책임지지 않아야. 그럼 묶은 대리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유효무효? 무효. 그래서 묶은 하면 뭐? 무효. 다시 뭐? 묶은 하면 뭐? 무효. 다시 뭐? 묶은 하면 뭐? 무효. 그치? 자, 근데 그러면 결국 본인은 이렇게 조금도 없단 말이지. 뭐도 없고 빨리 내게.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상대방하고 했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런다? 무효. 그지? 그럼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예? 됐습니까? 뭐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지?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뭐지거나 책임지려면은,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이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변한다. 오케이? 누가 추인한다? 본인이. 가만 하면 요 대리인이, 요 묶은 대리인이지, 그지? 무슨 대리인? 묶은 대리인이 사칭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자, 그럼 좋다. 묶은 대리인은 결국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다?
본인이시고 있다. 뭐지거나 추인하거나, 추인하면은 뭐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책임 안 질려면 어쩌면 되노?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추인을 거절이라는 말 쓴다.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거절하면은 확실하게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럼 좋다. 묶은대리 하면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손에 달렸다. 뭐 하거나? 추인하거나. 추인하면은 대리인이 사칭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추인을 거절하면 전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럼 다시. 묶은대리 하면 무효다. 다시 뭐? 묶은대리 하면 무효인데 금방 여러분 이야기했죠? 유동적 무효. 원칙은 무효인데. 뭐는 무효인데? 원칙은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끝. 그것까지만 알아도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게,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굉장히 힘든 게 뭐가 힘드냐 하면은 딱 논점 한 개만 기억하면 안 된다. 논점이 A다 했다 그제? 뭐가? 논점이 뭐? A. A인데 원칙은 뭐이지만 A지만 예외에 뭐가 될 수도 있다. B. 그럼 B가 그러면 두 개만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시 또 뭐로 가는 경우도 있다. A로 가는 경우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 착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자, 중요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런 식으로 막 A, B, A, B 막 이렇게 가니까 한 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그것만 여러분이 잘해 주시면 민법은 쉽다.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 한다. 다른 거는 한 개만 딱,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민법은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다시 뭐 A 막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경우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또 요것도 A인도 첫 번째 A인지 요 세 번째 A인지 요것도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시험에서 나오면은. 자, 그럼 다시 묶은대리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뭐 하거나? 추인하거나.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럼 본인이 이렇게 추인하거나, 그저, 그럼 자, 묶은대리는 원칙, 그 원칙. 어떤 무효? 유동적 무효. 그지? 무슨 적 무효? 유동적. 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원칙은 뭐다? 무효다. 지금 됐습니까? 이게 민법 제일 꼭대기다. 묶은대리 하면 원칙. 무효인데,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다시 누가 본인이 어떤 상태를 취하느냐. 취인하면은 무슨 적 유효? 무효지만 유효로 변할 수 있다.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자, 본인이 취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 무효지만 유동적에서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게 돼. 그거 돼야 되고. 자, 그럼 일단은 원칙은 무효다. 다시 뭐? 원칙은 무효다. 근데 확정적 유동적, 유동적이지. 뭐가 있기 전에는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지.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이런 유동적일 때는 누구는 불안해지노? 상대방은 불안해지잖아. 그지? 그럼 아직까지 본인이 뭐도 안 하고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무효인 상태, 나중에 상대방이 알았단 말이지. 요 사람이 무슨 건이 있는 줄 믿고서 했는데,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대리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말이지. 그러면 무슨 방이? 상대방은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불안하지. 왜? 요 본인은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하면 빨리 준비해야 되고, 상대방이 추인을 거절하면 빨리 다른 사람 찾아야 되잖아. 그지? 무슨 적이니까? 유동적이니까. 그럴 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사칭해서 묶은 대리 행위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가 빨리 뭐 해라. 확답해라. 하는 무슨 건? 최고권 행사. 최고권은 누가 행사하노? 빨리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했더니, 그럼 요또 최고권은 잘 상황이 돼야 된다. 최고권은 상대방이 뭐 하기 전에? 추인이나 거절하기 전에, 즉 확정적이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했더니? 최고 했더니,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확정적 무효로 간다, 이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최고했는데. 근데 본인이 뭐, 추인하면은 무슨 정 유효?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되겠습니까? 오늘 대리에서 제일 어려운 데다, 이게. 시험 꼭 나온다. 그럼 자, 최고는 언제? 아직은 뭐? 미확정적 상태에서, 미확정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직 뭐도 안 하고,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하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인데, 본인은 확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요. 끝. 끝까지. 그거 돼야 된다. 상황을,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된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됐죠? 추인을 거절하면 뭐, 없었던 거로 무효가 되잖아, 그지?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니까 누가 책임지노? 본인이 책임지지. 맞습니까?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했다 말이야. 난 모르겠다. 모지지 않을래? 책임지지 않을래?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면은 본인은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제 누가 책임져야지? 묶은 대리인이 책임져야지. 이럴 때 무슨 방은? 상대방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해야지 책임을 물어야지.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태,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게 잘 나온다. 요래야 누가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지? 첫째,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의 청구. 못하면은 두 번째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됐습니까? 세 번째, 권한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봐요. 별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여러분, 철회권 행사하면, 철회권은 누가 행사하노? 빨리. 상대방이 하면은 상대방에 의한 무슨 정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예. 요렇게, 요까지 끝. 요까지가 저번 주에 한 거다. 여기까지가 지금 됐습니까? 자, 고개 들고 책 보면 안 된다. 책 보면 안 된다. 처음 하면 책 보면 안 된다.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칠판 몰라도 칠판 보면은 예를 들면 선생이 10개 이야기하면 2개만 딱 받아도 된다. 그럼 자, 묶은 대리는 요게 전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그렇지. 그럼 묶은 대리는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다? 본인. 끝. 고까지 간다. 처음 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만 잘하면 된다. 나머지는, 그래서, 자, 묶은 대리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한다. 뭐 하거나? 추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추인하면은 사칭인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거절하면은 본인은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제 누가 책임져야지? 묶은 대리니. 그러면 무슨 방은? 상대방 묶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 무슨 것? 깨끗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처음부터 요 사람이 묶은 대리인지 알고 있었을 때는 상대방 묶은 대리인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끝. 되겠습니까? 예. 그것까지만 알면 된다. 자, 그럼 다시 가면 요게 이제 협의의 묶은 대리고 무슨 진알? 오리지널. 자, 그러면 요좀 어렵다. 요 그러면 묶은 대리는 협의 오리지널은 누가 칼자루 쥐고 있었노? 그렇지. 되겠습니까? 근데 표현 대리는, 자, 요거 표현 대리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럼 요거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한번 하자, 간단하게. 표현 대리는,
자,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9조 표현들이 이렇게 몇개 있다? 3개 있다. 됐습니까? 몇 개? 3개. 자,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은 필기하면 안 된다. 필기하면 못 따라오거든. 필기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면 되고, 필기는 나중에 한 3월 달에 안 되면 다른 사람 노트 복사해도 되거든. 걔막똥 빠지게 처음에 했는데 막 필기하잖아요. 못 따라오는데 막 필기하잖아요. 필기하면 강의를 한 개도 못 듣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다음에 복사할 때그 사람한테 그냥 복사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고 뭐 사주고? 그렇지, 맛있는 걸 사줘.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고, 야 노트 좀 빌리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방법이거든. 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뭐 너가 좋아하는 거 뭐? 왜? 그냥 너가 좋아서 사주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너가 좋아서. 어? 뭐가 좋아서? 너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딱 사주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 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노? 천일생 막 욕을 해야지. 아, 글마 그거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강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아, 필기를 왜 그래 말이야? 난 미칠 것 같아. 속이 터질 것 같아. 난 그러다 이러다가 그래서 하고 못 다닐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착하거든. 얻어먹었잖아요. 야, 그러면은 뭐 내가 필기를 해놨으니까 다음에 녹도 한번 복사하세요. 딱 드릴게요. 이렇게 딱 나와야 정상이거든. 근데도 이 사람 눈치도 없이 똑같이 천일생을 막 욕을 하고, 맞지? 그 천일생 그거는 막 필기도 못하고 많이 하고 자기 혼자 하니까 미칠 것 같아. 막 이러면은 1단계 실패. 그런 게다 있거든. 그러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2단계 본격적으로 가야지. 어? 야, 보니까 참 노트 열심히 필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약간 복사하면 안 될까요? 좀 하면은 내가 다음에 꼭 사례를 할게요. 이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얻어먹었다 찍소리 안 하고 착하거든. 그럼 다음에 한번 복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딱 나온다고. 응?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거든. 그냥 해갖고 노트 좀 복사하자 그러면 확 열받거든. 나는 무슨 빠지게 했는데? 똥 빠지게 했는데? 다른 사람 앉아서 그냥 자기가 그냥 누워서 그냥 떡 먹는다 이러면 열받잖아요. 그게 그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이제 필기 안 해도 또 나중에 선생이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준다. 뭐 해가준다? 해가준다고.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때는 거의 필기할 필요 없고, 필기하고 싶으면 한 3월쯤 돼서 이제 알아들어야 필기를 하지. 막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됐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또 뭐, 꼭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아줌마나 아저씨 중에 필기 잘하는 사람 있거든. 빨리 하는 사람 있거든. 막 들으면서. 하는 사람 있거든. 어떤 사람은 글씨도 잘못 쓴대, 이게. 하면서, 막, 법률행위, 딱 한번 막 이렇게 탁 해가지고 각 적어갖고 하잖아요. 적고 있잖아요. 선생님 벌써 다 끝났는데 자기는 이제 이거 적고 있거든. 그럼 이제 막 적고 있는데 선생님이 확 지어붙잖아요. 와, 그럼 스트레스 받아 공부가 안 된다고. 난 무슨 빠지게 쓰고 있는데. 그럼 공부는 공부도 안 되고, 필기는 필기도 안 되고, 개판된다고. 지금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강의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책이 있거든. 책도 있고, 뭐, 나중에. 또 구해 필기 노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 인터넷 뒤져보면은 천일생 강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해가 파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표현들이 몇 개? 세 개, 몇 조? 125조, 126조, 129조. 몇 개? 세 개. 요걸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중요할 것 같으면 선생이 프린트해가 나눠준다. 그 다음, 126조는 무슨 대리? 월권 대리. 그지?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요렇게. 몇개 있다? 세개 있다. 그지? 자, 여러분, 요거는 한자는 볼 견. 나타날 현.
하고 요 끝표, 바깥표,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 다시 뭐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고. 그럼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요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표상이 있고 표상이 있고 근거가 있다. 어? 자, 여러분 다시 묶은대리 다시 뭐 묶은대리 누가 칼자루 지노? 본인. 그지? 아까 묶은대리 하면 요거 협의 오리지널이다. 자, 근데 묶은대리는 본인의 해가 무슨 검도 없다? 조건도 없다. 근데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은 상대방을 위한 제도다. 무슨 방? 상대방. 자, 근데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 실질적으로는 이 묶은이다 말이지. 묶은인데 그 묶은은 원칙. 원칙. 묶은 원칙. 무효지. 본인 뭐지지 않지. 책임지지 않자. 그럼 상대방 될 수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좋다? 본인이 책임져야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하고 해서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지? 대리인하고 했지만. 그럼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좋고? 본인이 책임져야 돼. 좋잖아요. 자, 근데 묶은 대리는 원칙 무효. 본인은 뭐지지 않는데, 책임지지 않는데, 무슨 방이? 본인 책임져 하면 책임지는 게 표현대리다고. 그럼 자, 아까 좀, 근데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빨리 상대방. 다시 표현대리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방. 자, 누구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묶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묶건이지만, 다시 뭐, 실질적으로는 묶건이지만, 다시 뭐, 실질적으로는 묶건이지만, 다시 해, 실질적으로 묶건이지만, 다시 해, 실질적으로 묶건이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난다고, 끝으로 볼 때, 나타나는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면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 책임진다고. 다시 자, 그럼 표현대리인은 실질적으로는 뭐지만 묶건이지만 무슨 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묶건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뭐하고 빨리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뭐 나타나고 나타나는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어쨌든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면은 빨리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 무슨 대리지만 묶은 대리지만. 자, 그럼 유형이 몇 개 있다? 세 개. 그까지 처음 하면 그까지만 기억한 처음 하는 사람은 그까지만 요것만 알아도 많이 한 거다. 표현대리는 다시 유권 묶은 묶은인데 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 안 지는 거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해도 무슨 방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지?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나는 책임 안 져. 묶건이니까 책임 안 져. 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진다? 오케이. 추인의 거절보다 무슨 대리가 더 세다? 표현대리가 세다고 상대방. 그러면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그게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말이야. 됐습니까? 표현대리인데 몇 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본인이 책임져야 되냐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뭐다? 빨리 표상이나 근거가 있다. 누구 입장에서 볼 때 빨리 그래쇼. 표현되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방.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 상대방. 그렇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민법은. 자, 그럼 간다. 자, 125조 간다. 125조를 대리권 수여 뭐 표시의 표현대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엄청나게 어려운 데다 이거.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다 이 꼭대기라고. 이 정도 이해가 되면 다른 건 쉽다고 나중에. 자, 그럼 자 들어갑니다. 125조 설명 들어간다. 예. 자,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내일 모레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는데 됐습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해필 개모임에서 어디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고. 이때까지 돈을 모아놨는데 그래서
어디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해외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고, 본인이 누구한테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무슨 여행 가기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갖고 내가 직접 오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어리라는 사람을 보낼게 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어를 보내겠다라고 표시했다고. 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표시한다? 빨리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겠다? 여기서 어를 보내겠다라고 표시해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노? 을에게 무슨 권을 수여해야지?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는데 대리권을 뭐하지 않고? 수여하지 않고 무슨 쪽? 훌쩍. 무슨 쪽? 훌쩍. 해외 갔다고. 무슨 쪽? 훌쩍. 근데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한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무슨 방은? 누구의 표시를 믿고? 본인의 표시. 잘하네. 그렇게 하면 된다. 본인은 뭐를 믿고 표시를 믿고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단 말이지. 한데 본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표시했지만 내가 마음이 변해가 그 사람에게 무슨 행위 안 했어? 수권 행위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 무슨 대리야? 무권 대리야? 그래서 뭐 못 지겠어? 책임 못 지겠어? 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 표현 대리야? 125. 너의 표시를 믿고 했기 때문에 너가 뭐죠? 책임져 하면 뭐 진다? 책임진다. 이게 125조. 느낌 왔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125조에 제일 중요한 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안 오고 빨리 본인이 상대방에 누구를 보내겠다? 어를 보내겠다? 해놓고 뭐가 없다? 여기는 실질적 수권 행위가 없다. 이게 무슨 적? 실질적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가 없었다. 이게 없고 됐습니까?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 누구의 표시를 믿고 본인을 표시를 믿고 을을 대리인으로 알고 대리행위했다. 본인이 돌아왔었네. 그 사람에게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권 대리야?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 무권이지.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무권이야. 그래서 나는 책임 못 지겠어 해도 나는 너의 표시를 믿고 했으니까 너는 뭐죠? 책임져 하면 뭐 진다? 책임진다. 몇 조? 125조 표현들이 이렇게 한다. 유형이 중요하다 이거. 그러면 125조는 제일 중요한 게 몇 개? 포인트 몇 개고? 두 개지. 누가 빨리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표시는 했지만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없었는데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행했다. 몇 조? 125조.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럼 125조의 특징은 몇 개, 두 개, 본인이 무슨 방향에 표시했지만 상대방이 실질적 행위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수권행위가 없었다. 수권행위가 없었다. 실질적 수권행위. 그럼 요 나중에 알겠지만 요 수권행위 하면 뭐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이게.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요 작년에 안, 올해 안 나왔거든. 내년에 나온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26조는 잘 봐라. 유형을 봐야 된다. 126조는 요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실질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치? 근데 126조는 있었다. 요렇게 있었다. 있었다. 있다. 기본적 무슨 행위? 수권 행위. 있다 없다? 있다. 기본적 수권 행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고.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무권이지.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무권이지. 근데 초과한 것도 누가 책임져? 그렇지. 본인이 책임져. 그래서 그럼 125조와 126조의 차이점. 126조는 진짜는 조금도 없다. 누구는 누가 표시했지만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진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126조는 진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기본적인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에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이게 월권행위 무슨 행위? 초과했다. 월권행위 초과해서 했는데 자 그럼 초과한 것도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근데 그럼 초과인 거는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자 동종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자
본인이 A를 A라는 권한을 수여했는데 여기 뭐로 B라는 거 했어 또 뭐진다 책임진 그럼 자 얘 들어갑니다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잘하고 있다 지금 딱 이게 필기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 필기 막 하고 하면은 필기는 똥 빠지게 해도 하는 것만큼 효과 없다 필기는 어디 가서 그렇지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막 하는 거야 막 옆에 떠들어도 필기가 되거든. 하면은, 필기만 하면 되니까. 학원에서는 강의, 진짜 이 귀중한 시간에 막, 어떤 사람은 여기는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해도 하거든. 그러면 하세요, 하세요. 이런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스트레스고, 선생도 스트레스. 왜냐 뭐, 근데 그 사람은 막 필기 열심히 하잖아요. 해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모르지. 왜냐면, 자기가 필기한다고, 이게 들어도 지금 제대로 하는데, 필기하면 더 모르거든. 지금 무슨 말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나 불안해서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해. 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까먹었대. 몇 조? 그렇지. 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초과해서 했다. 초과한 것도 그대로 멋진다. 책임지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잘 봐라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잘 나온다 이게 본인 부동산을 누구에게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가서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무슨 출 대출 받아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출 대출 받아라고 근데 요 을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저번에 했죠? 그 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꺽? 꿀꺽 대리권 남용 무슨 꺽 남용? 저번에 했습니까? 무슨 꺽 남용? 대리권 남용 그지? 하면 몇 조 적용한다? 107 그건 다음에 기억하고 누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 책임져야 되고 알면 뭐지지 않고 책임져 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중요하다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무슨 출 받아오라 했더니 대출 은행 갔다 대출 받았다 꿀꺽 무슨 꺽 남용 대리권 남용 횡령 배임 자 근데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오라 했더니 을이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아버렸다 다시 뭐 했다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누구는 미쳐버리노 본인 이게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그 사람에게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처분에 관해서는 무권이야 무효야 돌려줘라고 무슨 방이 누가 본인이 누가에게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주장하니까 무슨 방이 그럼 대출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으면 나는 그 사람이 무슨 필증 빨리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뭐하고서 믿고서 했어 하면 몇 조 표현들이야?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자 아까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였네 그걸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직감이 무슨 등? 폭등 하면 몇 조 표현들이?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126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결정적인 건 뭐야? 자 그럼 자 요 그럼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항상 조금 수여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그럼 선생님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초과하면 본인에게 표현들이 책임 물어가지고 무조건 본인에게 책임 지울 수 있어? 한계가 어디까지야? 그 다음 또 아까 기본 조금은 있는 상태에서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책임 지울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데 그럼 초과한 것은 반드시 기본적인 것과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그럼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에게 책임 지운다 선생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자 그럼 논리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선생 나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했는데, 다시 뭐 조금 있는 상태에서 초과했는데 같은 종류를 초과했을 때 그럼 본인 책임지래가 지라고 하면은 그건 나는 이해할 것 같아. 맞죠? 근데 선생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A라는 걸 수했는데 전혀 다른 B라는 거 해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라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는 거지. 이유가 뭐야? 그럼 책 맞다 틀리다 빨리. 저번에 책 맞다 했잖아요. 그럼 내 머리를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맞춰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 책에 안 맞추고 자기 맞추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시험 치면 55점 나온다고. 자기 머리에 맞추면은. 그러면 선생 A라고 수했는데 전혀 다른 B라고 했는데도 뭐 일단은 책에서는 뭐진다? 책임진다 했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야? 그래서 동종일 필요는 없다. 초과한 거 했을 때. 그러면 선생 왜? 그러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직접 해라고.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될 수 있으면 본인 직접 해라고. 누굴 통해서 하다가? 대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리라는 제도가 내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붙여주는 내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제도이지만, 대신에 거기에서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편리하고 본인이 편리하고 본인이 법률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져라? 본인. 그렇지. 그럼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해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누굴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가 책임져라? 본인 책임. 그게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그래서 초과한 것도 초과했는데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책임지게 하는데 됐습니까? 대리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초과한 것도 책임지게 하는데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다른 종류였을 때도 누가 책임져라? 본인. 몇 조 표현들이? 120. 자, 그럼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재밌죠, 그죠? 재밌어야 된다, 이게. 오, 선생 그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게 있다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근데 아까 조금 있었잖아요. 조금 있었잖아요. 자, 그럼 좋다 했는데 그 수여받은 행위만 해야 되는데 그걸 뭐해서 했다? 뭐해서 했다? 빨리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심지어는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이. 그러면 선생 어디까지 본인에게 책임 기속시키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 한계. 어디까지야? 그게 시험 문제. 법 조문에 있다 없다? 없다. 없을 때는 어떻게? 그렇지. 그거 시험 문제 한계가. 한계가 뭐냐면 판례가 126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판례가 자 요거 무슨 방위 상대방 필기하고 싶으면 요런 거 중요한 단어 요런 것만 한 개만 딱 하는 거 이게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방위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치? 하면은,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요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잖아요. 어? 근데 무슨 방 입장에서는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한다. 매도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고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슨 필증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다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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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고 뭐든 그럼 특히 우리나라는 인감도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감도장까지 들고 있더라고. 오 그래갖고 매매했다 하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몇 조? 상대방은 폭등했을 때 상대방은 유효가 돼야 유리지. 본인이 처분에 관한 묶은 대리야. 대출에 대한 대리권만 수여했고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안 하고 처분에 관한 묶은 대리야.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나는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해서 몇 조? 126조야. 그래서 뭐죠? 책임져. 그대로마다 유효 끝. 그러면
126조 특징은 무슨 것만 있으면 된다. 조건만 있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요 125조는 본인과 상대방이 진짜로 전혀 있다 없다 없고 누구는 표시했지만 본인은 표시했지만 진짜는 없다. 몇 조? 125조.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넘어서 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몇 조? 120. 어우 잘하네. 어렵다고. 법과목은 요렇다고. 막 해갖고 줄치고 예우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템? 시스템. 막 해갖고 줄치고 좀 막 해가지고 뭐 별표 3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일 싫어하는 거야. 막 별표 3개 줄치고 예요. 학 과목마다 다 다르잖아. 강의 하는 게. 몇 조? 129조 간대. 예.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 했지만 진짜는 조금도 없다. 126조는 진짜 있다 없다 있다 초과해서 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답. 자 129조 요 제목 있잖아요. 대리권 소멸구. 어쨌든 표현대리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이. 그치, 그치. 뭐, 무슨 대리지만 무권대리지만. 아 그치. 아니,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아도 민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아는 거라고. 아 표현대리 안다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은 법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많이 써먹잖아 이거. 여러분도 중개사로 계약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어 아들이 아버지 거 가져가고 팔아먹었다 이게 안 그러면 뭐 남편 이러면 되는데 막 어 마누라가 팔아먹었다 몇 조가 될 수도 있다. 126조 이런 경우 많거든. 그러면 꼭 이제 의심스러우면 본인한테 전화 한번 해보면 되거든. 본인이 맞다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안 했다. 그럼 몇 조? 125조. 대리인으로 왔을 때 제일 이게 힘들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게. 누가? 중개사가. 나도 그래야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무슨 권 소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잘 나온다, 시험. 사법시험 뭐, 한데, 올해는 요거 나왔고, 내년에 요거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요거는 대리권, 지금은 없다. 무권이다, 지금은. 언제 있었다? 어? 어, 종전에 있었다. 종전에는 무슨 권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다고, 어? 근데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행위 시에는 다른 말로 현재는 무슨 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뭐하고 그렇지 그 제목 있잖아요. 대리권 소멸로. 그럼 예를 들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3년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수금 사원의 대리인이다 말이지. 무슨 사원? 수금 사원. 3년간 계속 매달 누구로부터 상대방한테 어리 누구를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돈 받아갖고 본인에게 전달했다고. 몇 년간? 3년간 하다가 이번에 4월 8일 해고됐대. 예? 며칠 날? 이런 거 많거든. 4월 8일 해고됐는데 며칠 날? 4월 10일 날 어리 자기가 소멸했다는 걸 뭐하고 숨기고 누구로부터 돈을 몽땅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1년치를 주면 60% 할인해 주겠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옛날에. 어? 1년치 주면 예를 들면 절반만 주면 1년치 행걸로 해 주겠다 해갖고 했더니 이 사람 좋잖아요. 1년치를 몇 퍼센트 할인해 가지고 50% 할인해 가지고 줬다고. 그러면 이제 영수증 1년치 무슨 불 완불함 딱 해갖고 받아놨다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빨리 날라버린다고. 어 그러면 본인 뭐 본사나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럼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아 4월 8일 그 사람 뭐해서 소멸해서 4월 8일 이후에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건 인정 못해 하더라도 무슨 방이? 저번 달에도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여전히 나는 했어. 그 사람이 소멸한 사실을 뭐 했다? 몰랐어. 하면은 몇 조? 129조. 표현들이 해서 지불한 것.
그대로 뭐 영수증 받아 나온 것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만약에 이 본인이 요 사람이 4월 8일부로 잘렸을 때는 누가 본인이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누구 요 대리인과 거래 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4월 8일 잘렸으니까 그 사람하고 대리행위 하지 마세요 하는 걸 누가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고.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뭐하고 모르고 대리행위 했다 몇 조 빨리 129조 이렇게 간다고 논리가 돼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대리가 되면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것 오늘 여기까지 더 있는데 많다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데 몇 개 있노 몇 개 빨리 세 개 자 요거 몇 조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했지만 빨리 상대방 진짜 본인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126조는 권한 수여했다 안 했다 했다 넘어서 했는데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뭐 다른 종류에도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129조는 종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행위시에는 없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중요하다 얘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종전처럼 뭐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다 몇 조 129조 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냐면은 자 한번 보자 여러분 그저 그래서 151페이지 보면 151페이지 보면 자 법조문 간단하게 한번 보자 몇 페이지? 151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중간에 그 조문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제3자에 대하여 여러분 여러분 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 누구? 상대방.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묘한 자, 표시한 자는 묘한 자? 표시한 자,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 여러분 요 제3자는 누구고? 상대방. 타인은 누구고? 무권 대리인. 대리권을 수여함을 뭐한 자, 표시한 자는 누구고 본인이지. 되겠습니까? 다시 제3자는 누구? 상대방, 타인,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끊고, 본인 끊고, 끊는 거 잘 끊는다.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타인은 누구고 아까 무권 대리인과 제3자, 상대방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누가 진다? 본인이 뭐 진다? 책임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본인 책임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져 하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근데 여기처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로 갑니다. 126조. 126조 찾습니까? 맨 위에. 153페이지. 찾습니까? 위에 조문 있죠?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빨리 뭐 몇 조? 120 그럼 빨리 머릿속에 조금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 초과해서 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치? 자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고 다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끊고 끊었습니까? 예. 제3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네. 무슨 방이?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는 때 끊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있다? 책임 있다. 몇 조?
126조. 그럼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처음에 너무 많이 보면 미쳐버리거든. 그 다음 156페이지. 몇 페이지? 156페이지. 대리권 소멸 허위 표현 대리. 찾습니까? 예. 대리권 소멸 허위 표현 대리는, 자, 129조 대리권 소멸 허위 표현 대리인데, 대리권 소멸은 주어 끊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소멸한 사실을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대리인이 소멸한 사실을 숨기고 했고 무슨 방도 모르고 있다. 상대방도 모르고 있을 때는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러나 무슨 자가?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냐?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여러분 그죠? 이 표현 대리가 돼서 상대방이 뭐죠? 책임져 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빨리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선의라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과실로 선의인 경우에는 뭐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무조건 본인에게 책임져 하기 위해서는 몇 개? 두 개. 선의 및 뭐가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무슨 것? 깨끗.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그다음 뭐 무효 취소는 그죠? 무효 취소 보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물건 넘어갑니다. 그죠? 무슨 건? 물건.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